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다. 헐. 맞아. 맞아. 이번 생을 맨날 살고 다음 생을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. 능수님당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사주와 장면을 봐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네. 한참 차가운 샘물이거든. 힘들고 지치잖아. 샘에 앉아가 찬물 한 잔 마시고 가. 좋다. 혹시 반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, 선생님? 그냥. 나랑 결혼해 줄래? 팔자도 너만 좋다. 그 좋다 팔자. 맞아. 귀를 잘 들었다니까 지금. 유튜브 계속해도 될까요? 계속해야 아까 성공한 날 끝나는 미래 팔자가 남자 대하는 것들 지금 벌써 몇 번 갔다 왔다가 얘기나해. 철캉 철캉. 유튜브도. 그 이야기까지 들어봐. 능수님당. 넌 남자는. 웃겨. 자식 보면 굉장히 좋아. 자식은 또 한 놈만 한 볼까 했어. 결혼하지 말고 애를 낳아야 돼. 그럼 벌레 알아서 하고. 이혼모? 능수님당. 이게 이제 상식이 많은 팔자거든. 일단은 타의 추종을 뿌리한다. 와, 그 돈이라도 많이 벌고 싶은데. 또는 한 20년 안에는 24살부터 44살까지 설마천 될 거야. 돈 벌어 돈 벌어. 이 팔자의 최대 특징은 어제가 본인이 거짓말해도 잘 먹히. 아 진짜요? 거짓말해도 얘는 거짓말 아닌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그게 있어.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. 그래서 여기 살궁팔자는 살궁팔자 사기를 열심히 잘 치고 살아야 돼. 능수님당. 이 오늘 두 개 또 한데 숫자는 행운의 숫자는 27 27 그래. 어? 27 아니 숫자가 항상 뒤는 7 이야기 들어봐. 자꾸 이야기해. 중간에 말 좀 하고. 능수님당. 근본을 잊어버리기 쉬워. 대한민국에 이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일본놈이 치더라다. 친일파 세이마신. 그러나 그런 거 다시 독립이 됐다. 우리나라 내년 언제 태어났으면 뺏속까지 한국입니다. 능수님당. 아 그러면 안돼. 이게 복귀입니다. 장학금 다 뽑으면 한다는 게 유튜브 5만원 5만원이 내라 이거. 어? 어? 다 내버려. 스티커예요 스티커. 나 이거 많이 받았다. 이것도 안 내라 이거. 배지 나는 가다. 최모씨 나 이거 진짜 딱 떨어졌다. 진짜 척척 박사님. 여기서 이제 이거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공짜 다 받을게. 이게 티켓이야. 이게 티켓입니다 여러분. 야 이런 사이 잘 치잖아. 그럼요. 감사합니다. 능수님당. 유명한 쪽으로 또래 기질이다 그랬잖아. 또래. 이런 건 또래를 넣지 또래 짓다 그러더라고. 우포의 숲은! 어머. 그럼 제일 행복해. 그럼 인생 잘 살아. 요번 생은 우를 별로 못 받아. 아, 요번 생은 막 그냥 살고. 요번 생은 그냥 살고. 다음 생을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. 능수님당. 수를 재밌게 잘 봤고요.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어맞아서 놀랐습니다. 인정? 인정. 진짜 처음에 딱 결벽증 나오자마자 제가 손 결벽증이 있거든요.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코딱지를 파고 이렇게 잘. 응수님당. 생식기가 있다. 생식기가 잘 살아 있어.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다. 생식기가 못 집혔어. 아까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조교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.